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1년에 태어나신 신유년생 닭띠생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도 개면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점사의 결과가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왔고요. 뇌지의 2호. 자, 우선 2023년도에 우리 닭띠분들은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어요. 흐름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이제 나누어 봤을 때 장사를 하시거나 또 개인적인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번창하는 운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운도 상당히 좋아요.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정리해야 하는 집이 있거나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이사하는 방향도 좋고 또 매매하는 방향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또 내가 원하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쉬고 계셔서 취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시게 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직장을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승진운보다는 명예운이 좀 더 높아요. 승진만 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정적으로 흘러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아직 늦게 짝을 못 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간에는 금술이 좋은 한 해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못하셔서 이제 짝을 현재 찾고 계시거나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 보류되고 지연되고 미뤄왔던 혼사를 드디어 이제 치루시는 방향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특히 이제 건강운 있잖아요. 이 건강 같은 경우에도 뭐 과하게 드시지 않거나 뭐 술을 막 이렇게 쾌락으로 빠져서 드시게 된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건강한 편이시고 뭐 좋다 계속 좋은 말만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복권에 걸리게 해주세요. 제가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내 팔자에 없는 그런 횡재수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편안하게 달성이 되는 흐름이고요. 또 누군가와 좀 복잡한 송사가 얽혀있는 분들도 올해 유리한 흐름입니다. 송사에서 이기거나 빨리 유리하게 종결될 확률이 높아요. 또 멀리 여행 가는 상황 자체도 그다지 부담감이 없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외여행도 크게 막힘이 없고요. 또 뭐 작년에는 좀 막혔다 쳐도 올해는 그다지 막히는 흐름이 없습니다. 출장도 그렇고요. 또 2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 흐름이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띠별 운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운, 직장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운, 마지막으로는 애정운, 이렇게 흐름을 굵직굵직하게 월별로 보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원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클릭하시면은 가입 버튼이 있어요. 매달 1,99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모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에 대해서 현재 지금 뽑은 상황인데 1월달 양력이에요. 택지체라고 하는 귀가 먼저 나왔어요.
우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장사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리랜서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인데 뭐 재택근무 포함해서요. 아주 운이 강합니다. 순조롭습니다. 1월부터 첫 출발 자체가 좋아요. 물론 사주 절기상으로는 아직 띠가 바뀌지 않은 달이긴 한데 금전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흐름이 아주 원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막힘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성하고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쇼핑 운도 따라주고 그리고 주변에서 내 의견에 이렇게 따라주는 분들도 많아요. 아주 좋은 운입니다. 그런데 2월달 자 이제 양력으로 띠가 바뀌죠. 천수성이라는 괴가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닭띠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이제 2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 주제와 내 그릇에 맞는 일만 참여하셔야 되세요. 특히 동업을 좀 해볼까? 아니면 누구를 내 일에 끌어들여볼까? 이거 아주 불리합니다. 문서에 사인하는 거, 도장 찍는 거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 당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들과 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돈 빌려주고 이런 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뜻이 정반대인 사람하고 내가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거나 불편해질 수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속마음과 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전혀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고 마음을 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라든가 또 대충대충 예전처럼 아 그럼 잘 되겠지 그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2월에 분명히 사단이 납니다. 그러면 3월은 또 어떻게 되는가? 아, 또 천둥번개가 꽈가강 치는 진일의 괴가 지금 현재 나와버렸는데 3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꽃이 피고 우리가 일에 또 집중을 할 때죠. 한참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금전적으로는 들어올 돈이 있는데 쉽게 안 들어와요. 아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들어와야 다른 일을 하는데 한 방에 안 들어와가지고 좀 쩔쩔맬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풀려나가요. 천천히 기다리시면 그리고 이것저것 막 일 벌리시기 쉽거든요. 이 진일의 괴가 나왔다는 것은 분산돼요. 에너지 자체가 또 본인 하시는 거는 이제 일 자체가 계획이 세워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막 말씀을 하고 다니시게 되면 은근히 또 내 운을 가로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되도록 말수를 줄이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월달에는 되도록 좀 조심조심 밟아 나가시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전은 조금 긴축 재정이 필요하시겠죠. 아껴 쓰셔야 됩니다. 이제 봄의 마지막 4월 달 보겠습니다. 자, 4월은 사주적으로는 봄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열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소 살짝 막힘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금전적으로는 짜잘한 것은 괜찮아요. 짜잘한 수입들. 그때그때 들어오는 뭐 보너스 정도 또 이제 시간외 수당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는 게 문제죠. 4월달에 고정비 지출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섭외하고 뽑아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 장사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안 뽑혀요. 또 이제 내가 지금 손이 필요한데 진짜 나 혼자 못해요 일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구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안 뽑히는 거죠.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쩔쩔맬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늦게 풀린다. 이 4월 달에는 모든 일들이 시간이 느려지고 이제 4월 달만 좀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달이고요. 이제 더워지는 이 입하가 들어오는 5월 달 보겠습니다. 사주적으로는 5월 달부터가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화풍정이라고 해서 이 그림 자체도 펄펄 끓는 가마솥이 지금 나왔어요. 자, 이 화풍정이 나왔다. 자, 5월 달은 우리 닭띠생분들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갈 거냐 또 고민을 해보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반기 중에서 아주 풍성한 달이 되겠습니다. 돈이 잘 돌아요. 들어올 돈 나갈 돈 아주 잘 돕니다. 펑펑 쓰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전달은 좀 아껴 썼는데 5월달은 가족의 그 또 날도 있고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부터 좀 행사가 좀 많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런 행사에 맞춰서 돈도 참 잘 들어오고 돈이 잘 돕니다. 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쇄신하는 입장에서 좀 더 새롭게 사람들에게 다가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면 5월달은 아주 무사평란하고 평탄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5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6월달도 한번 보자면 이건 이제 천지부라고 해서
상반기에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이 되는데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에요. 네, 하늘은 지금 위로 가버리는 성질이고요. 가벼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땅은 받아들여야 하는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금전운이 5월달에는 또 펑펑 썼겠지만 6월달은 또 다시 또 긴축재정 들어가셔야 돼요.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또 생각외로 계획외의 지출도 예상이 돼요. 이거 지금 돈 나갈 곳이 아닌데 갑자기 돈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일정이 없던 지출이 잡힌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교섭을 하시거나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상대방에 대해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관리를 잘 하신 다음에 외부 교섭을 나서야 되시고요. 또 그 흐름 자체가 원활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좀 되어가는 걸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좀 돌다리 두드려보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가 많이 필요한 달이 6월달입니다. 그럼 이제 7월로 넘어가서 휴가철이 들어왔죠. 지택님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위에가 땅이고요. 아래는 이제 호수입니다. 7월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한타임 쉬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지택님 괘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좀 6월에 이어서 6월은 좀 저희가 허리띠를 졸랐다고 친다면 좀 조심했다 친다면 7월은 좀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펑펑 쓰고 막 투자 같은 것도 막 신경 쓰게 되고 내가 뭐 좀 더 해볼까? 확장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것보다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조심조심하면서 신중하겠지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장 조사를 오랜만에 해본다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 말고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내 장기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나에 대한 투자도 괜찮아요. 운동을 하신다고 어떤 이제 클래스 같은 거 등록해서 배우러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7월달에. 그러면 8월달은 어떠냐면 자 8월은 이제 휴가가 끝나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상황이죠. 아주 좋은 게예요. 택산함이 나왔습니다. 택은 여성적인 음적인 부분이고 이제 산은 남성적인 에너지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8월부터는 사실 이제 입추라고 해서 가을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주적으로. 금전적으로는 7월에 이어서 여유가 넘칩니다. 풍성하고 이게가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도와줘요. 운적으로 좀 밀어주는 달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때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이직 타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어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로 와라. 기존 다니고 있는 거 정리하고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그럼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또 상당히 평상시와는 인연이 좀 떨어질 만한 그런 아주 먼 곳, 장거리, 해외라던가 뭐 수도권에 계시다면 지방에 아주 조건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다거나 또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기회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8월 달이 아주 좋아요. 그럼 9월 달 볼까요? 이제 가을이 깊어졌는데 금전도 좋고 뭐 흐름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9월 달에는 택례수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잘 보십니까? 자, 택례수. 위에가 호수고 이 아래가 지금 천둥번개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에너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닭띠분들이 지금 상반기 조금 왔다 갔다 다이나믹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9월 달에도 그 운이 이어지는가? 괜찮죠. 이게 택례수가 나왔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요. 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좀 더 많고 물론 이제 돈의 흐름 자체도 참 좋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흐름이 들락날락 아주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운이 상승하는 게 맞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만 독단적으로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는 것이 9월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가을의 끝달인 10월달도 한번 살펴보자면 10월은 산택손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산은 다소 막힌다는 뜻이고 택이라는 것은 호수입니다. 자, 그럼 10월은 이제 가을 끝이죠. 거의 끝났거든요. 그 다음 겨울로 넘어갈 부분인데 확실하게 월초에는 조금 힘이 붙여요. 그런데 착착착착 진행을 할 때 내가 좀 양보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건 이제 월 중순과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아주 좋아져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내가 손해될 것 같아도 내 재능을 좀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해주신다면, 나눔을 해주신다면 두 배로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월초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순, 하순은 오히려 보상과 혜택을 적절하게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겨울로 들어가서 간위산이라고 하는 지금 산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두고 잠깐 쉬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잠깐 우리가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서 잠깐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한 가지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일 벌려놓은 게 있어요. 운이 잘 풀린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등록도 해놓고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두 개 세 개 버려놓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를 내가 정리해야 될 수 있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 줘버리고 너 해라. 네가 좀 관리해줘. 이런 식으로 11월 달에는 교통정리가 좀 되는 상황이죠. 교통정리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현금은 막히지만 오히려 다른 형태의 자산들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달 12월 달도 보겠습니다. 천뇌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천은 하늘이고요. 그리고 뇌는 천둥번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앉아서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비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좀 마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새 출발하시기보다는 어디 먼 곳으로 내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긴다거나 이런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냥 거기 계신 곳에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내 사람들, 내가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 12월은 아주 풍요로운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띠별 운세도 계속 해왔지만 이번 81년생 분들은 참 지금 12달 모두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돼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1년생 분들 1월부터 양력이고요.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우선 건강적으로는 크게 나쁠 것은 없는데 이제 지나가는 부분이고, 또 무리만 하지 않으시다면 크게 과한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우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1월부터 순항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2월달부터가 띠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양력 2월달이거든요. 곤이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여성적인 괴고, 그리고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쌓이기는 쌓이는데 받아들이는 것, 내 몸에 쌓인 독소들이 이제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가 같은 거를 하신다거나 디톡스 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위장에 계속 쌓일 수가 있어요. 독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어떤 나에게 주었던 스트레스, 또 신경성, 그러니까 노이로제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2월달은 되도록이면 좀 스트레스 푸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그때 많이 독소를 빼주셔야 되세요. 그럼 3월달 전반적으로 운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한번 살펴보려고 보는 거니까. 자, 3월은 봄이 완연한 계절이죠. 지금 보시면 가물어 있었는데 큰 비가 와서 만세 하고 있어요. 자, 이 괴의 이름은 내수해라고 합니다. 3월달이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짱짱한 달이 아닐까 싶은데, 감기 같은 거 걸려도요 금방 나아요. 3월달 아주 좋습니다. 별 뭐 해드릴 얘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러면 4월달 이제 봄이 완연해서 꽃들도 막 흐드러지게 피고 할 텐데, 이때는 손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들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괴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고 너무 과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4월달에 일어날 수 있는 병증 증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기름진 걸 먹었다거나 아니면 좀 식이요법 실패해서 폭식을 한다거나 또 이제 손 잘 안 대던 내가 손 한동안 좀 떨어뜨려 놨던 뭐 담배를 끊었다거나 또 이제 어떤 커피를 끊었다거나 술을 끊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달은 좀 습관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5월달도 흐름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화지진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상승하는 그런 괴가 나왔거든요. 아, 우리 1년운이 괜찮다고 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발전하는 상황이에요. 이 화지진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건강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질병보다는 감기처럼 아니면 장염처럼 식중독 같은 거, 그러니까 특이한 거 있죠. 우리가 특정 장소에 가서 어디서 이제 옮아올 수 있는 병들이 아니고서는 크게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식중독 같은 것은 아무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 괴의 의미대로 땅 위로 해가 떠오르고 나의 운이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워지고 있지만 6월달은 어떤 괴가 났냐. 바로 택뇌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건강운 자체가 나 혼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찌릿찌릿 아프거나 뭐 점 모양이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이나 어디에 점이 있었는데 점이 커졌는데 점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존 점보다.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소한 것들, 내가 넘겨짚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6월달 조금 살펴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첫 번째 고비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택수곤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많이 피곤해요, 7월달. 오히려 이때 딱 맞춰서 휴가를 가시면 좋겠지만, 직업 특성상 휴가가 또 자유롭지 않거나, 휴가가 너무 짧거나, 휴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운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 운을 견뎌낼 만한 체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관리를 받으셔야 되시고요. 정 혼자서 안 되겠으면 전문가, 의사분들, 아주 훌륭한 의사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시는 거. 7월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8월달 휴가가 끝났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풍화가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적인 부분에서 아마 가족력이 되겠죠?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식습관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이 가족들로부터 내가 옮을 수 있는 병들 또는 가족들이 게으르다면 나도 게을러요. 만약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특정 비만에 시달리거나 또는 좀 게을러요. 그러면 혼자서라도 운동을 하시고 이분들의 습관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세요. 자, 어쨌든 유혹에서 많이 좀 벗어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 무리 안에서는 내가 이상이다는 걸 못 느낄 수 있으니까 되도록 거리를 좀 두시라. 그것이 바로 8월의 조언이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택화역이라고 해서 좀 다 뒤집으셔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다 소용이 없었구나.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막 결혼식 하려고 살 뺐던 게 무리하게 뺐던 게 다시 원위치 돼서 더 막 옷이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진척이 되어 왔던 낫지 않는 어떤 질환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번 이 9월 달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좀 뿌리를 뽑으셔야 되세요. 찾아가서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9월 달에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전히 좀 쉬어가셔야 됩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일에 너무 파묻혀서 계시면 안 되세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달. 10월달은 가을의 끝달입니다. 자, 지금 뱀이 막 꼬여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괴의 이름은 지뢰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어떤 병이 있다면 다시 원래대로 내가 회복이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1월달부터 어떤 뭐 치과질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사질환 때문에 좀 힘들었다 하신다면 10월달 가서야 회복이 완전히 되실 수 있어요. 10월달 돼서야 내가 회사에 복귀도 할 수 있고 10월달 되어서야 이 문제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내가 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운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달 양력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는 산인데요. 산에 막혀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멀리 이제 떠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거, 무시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봇물 터지듯이 11월 달에 경고성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관리할 걸,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2월 달은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화는 불이고 산은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나 혼자서 지금 지팡이를 짚고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빨리 내 몸을 살펴봐야 해 라는 뜻이에요. 피가 잘 안 돌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다리가 붓는 병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눈이 침침하다거나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당뇨가 왔다거나. 그래서 12월 달에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건강운 흐름을 살펴봤고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참고 삼아서 봐주시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애정운 기다리실 테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애정운이죠. 1월달 양력입니다. 우선 제가 들고 있는 이 괴의 이름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예요. 81년생 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우리 세대 자체가 우선 주변에 내 뜻과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연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반대하시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슬퍼 보이지 않게, 상대방이 슬퍼하지 않게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좀 서먹서먹할 수 있거든요. 처음 생각과 다르게 섭섭한 상황이 많아져서 1월 달에는 약간 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풀어야 될 게 많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달 이제 띠가 바뀌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괴가 나왔는데요. 이 괴의 이름은 지산견미라고 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낮춰야 되는 거죠. 우선 이성이 주변에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 애정운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남사친일 수도 있고 여사친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의 이 관계가 계속 소홀해지느냐 이렇게 해명을 요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곤란해질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사생활을 막 하나하나 다 해명해야 되는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 주변의 이성으로 인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2월달입니다. 그러면 봄으로 넘어가서 3월달은 또 어떠한가? 자, 3월은 봄이 이제 깊어지고 여기 보시면 아주 해맑은 소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막 경쾌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좀 해맑아 보이는 카드가 지금 들려있죠. 이 괴 이름은 뇌퇴귀미라고 합니다. 너무 쾌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월에 이어서 이 문제는 연결됩니다. 내 주변의 이성, 남자라면 여자로 인한 또 여성이라면 남자로 인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내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어떤 대화가 왜곡돼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또 격차가 많이 나거나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성들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아버지 뻘이다, 어머니 뻘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월달,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몇 번 나왔던 괴인데요. 4월은 봄이 좀 더 짙어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풍성한 달입니다. 연애운에 있어서도 아주 풍성한 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괴의 이름은 풍뇌익이라고 합니다. 아주 성격도 잘 맞고 또 내 짝과 손발이 잘 맞아요. 아주 순조롭습니다. 1, 2, 3월 달에 좀 소원하셨고 섭섭하셨던 일이 있다면 4월에 화해 모드로 갈 수 있고 실제 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은 또 어떨까? 5월은 5월부터 이제 입하라고 해서 여름이 들어오는 사주적으로는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자, 이때는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내 중심적으로 지금 눈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 말은 안 들려요. 나만 즐기고 있어요. 또 약간 자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나 잘났어. 나 예뻐. 나 잘생겼어. 이렇게 상대방들의 요구사항이나 상대방에게 내가 무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놓칠 수도 있고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 5월달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돌려서는데 그걸 못 알아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6월달은 또 어떠한가? 6월은 좀 더 여름이 깊어지죠.
그런데 상반기에 이제 첫 고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이제 고비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했고요. 6월달은 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괴의 이름은 산지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양계가 위에 하나밖에 없고 다 무너져 내리는 음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뜻은 이별론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괴가 났다는 것은 두 분이 결국 노력하고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린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하시면서 각자의 길을 가신다거나, 또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연초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해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굉장히 소홀한 상대야 이러면서 이제 내침을 당할 수도 있죠. 차단을 당한다거나 정리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가 나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이 소개가 굉장히 아주 나쁜 의도로 나에게 소개된 것이다 라는 게 탄로가 나서 6월달에 좀 대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로도 넘어가겠습니다. 7월은 휴가철입니다. 모두가 좀 쉬어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괴, 자, 7월에는 가미수라고 하는 어두운 괴가 나와 있어요. 서로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죠. 이제 빠져나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7월달에는 너무 우리가 서로가 깊이 관여되어 있고 서로의 삶이 너무 찐득찐득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까지 지금 아주 지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과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한동안 좀 휴식기를 가진다거나 어찌됐든 판단이 필요한데 서로 간의 데미지는 예상이 됩니다. 어느 쪽도 승자는 없어요. 그럼 8월달은 어떠한가? 8월달부터는 입추라고 해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닭띠분들, 제가 들고 있는 괴 이름이 뭐냐면요, 소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들려 있어요. 이것도 7월달과 연결이 돼요. 아, 너무 깊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재회가 된다거나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만나신 경우라면은 두 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헤어지지도 못한 좀 애매한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다고 해서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지금 7, 8월은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9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자, 9월은 제가 들고 있는 괴가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지금 서로 막 깊이 껴안고 있죠. 우선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는데 주변에서 좀 간섭이 많고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계가 돼요. 9월달 흐름이. 그러면 10월달 보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의 끝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요. 자, 이 괴의 이름은 부처님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천택리라고 하는 괴거든요. 천택리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지금 이제 돋닦는 거잖아요. 이게 카드 그림 자체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나거나 또는 좀 즐기다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내가 이 사람이 맞을까? 내가 이 사람이 짝이 맞을까? 내가 지금 진실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안 좋은 또 짝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불러들이는 거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상대방을 위한 길입니다. 자, 이제 11월 달 입동이 들어오는 겨울로 들어와서 조금 운이 좀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해가 뜨고 있고요. 남녀가 서로 지금 아주 잘 차려입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템포를 다 밟고 있어요. 스텝을 다 밟고 있는데 아주 즐겁고 더 이상 뭐 나쁠 수 없는 최상의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부부 금술도 좋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마지막 달은 어떤가? 산택순이라고 하는 이 괴가 지금 현재 나왔네요. 자, 윗괴는 저희가 잠깐 머물러야 되는 산이고 아랫괴는 호수를 뜻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무겁고 진중하고, 여기 보시면 꽃이 막 천둥번개가 휘몰아치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이 사랑을 쟁취하겠어! 라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12월 달에는. 그래서 주변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달, 오해받기 쉬운 달 연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길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